여기 저 명태 홍보관인데요, 거진에 있는. 자, 명태 관련돼서 명태는 어원이 명천에 사는 태가라는 성을 지닌 어부가 물고기를 낚아서 그것을 도백, 지금 요즘 말 도지사에게 올렸는데 맛있게 먹은 도백이 이름을 묻자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도지사가 명천에 사는 태씨라는 어부가 잡은 것이 명태라고 부르면 좋겠다라고 명태란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명천이라는 곳은 지금으로 보면 북한 함경북도 동쪽 해안, 그 명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태씨라는 어부가 잡아서 명태라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태의 다른 이름이 이거 재밌어요. 북어 말린 명태, 북어 말린 명태, 노가리 명태 새끼, 춘태 봄에 잡은 명태, 시태 낚시로 잡은 명태, 낚시태 그러나 봐요. 원양태, 원양에서 잡은 명태, 선태 갓 잡은 싱싱한 명태, 동태 얼린 명태, 꺽태 산란 후 살이 없는 명태, 무두태 머리를 떼고 말린 명태, 아 머리가 없어서 무두태, 백태 기온차가 커서 하얗게 마른 명태, 막물태, 아 막물 끝물에 잡은 명태, 그다음에 대태 큰 명태. 명태 중 가장 큰 거, 대태, 추태, 가을에 잡은 명태, 망태, 그물로 잡은 명태, 지방태, 앞바다에서 잡은 명태, 코다리, 명태를 반 정도 말린 거, 생태, 얼리거나 말리지 않은 상태의 생명태, 황태, 겨울에 찬바람 몰고 녹기를 반복해서 마른 명태, 짠태, 날씨가 따뜻해 물러진 명태, 간태, 소금에 절인 명태, 노랑태, 노란색이 나는 명태, 짝태, 배를 갈라서 말린 명태. 타짜님, 이 짠태가 이게 왜, 날씨가 따뜻해서 물러진 명태가 왜 짠태예요? 아, 안짤거 아니에요? 짜서 그런 게 아니고 쩔었다 이걸 갖다가 짠태라고 아, 그러는 거예요. 쩔어서. 예. 짝태가 이게 중국에서 말하는 짝태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짝태라는 말이 배를 갈라서 말린 망태라고 옛날부터 그러는데 그걸 짝태라고 그러네요. 그럼 노랑태는 뭡니까? 노랑태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많죠. 네, 그거 황태 아니에요? 황태인데 네. 황태가 노루왕자 노랑태 네. 저건 일반 창고에서 네. 숙성시킨 거고 이건 저원 창고에서 일반 창고에서 숙성시킨 게 노랑태고 예, 그러니까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안 되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되잖아요. 예.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아, 자연은 저렇게 노랗진 않고. 저거는 옛날에 저게 없었으니까, 저온창고 없으니까, 예. 그냥 일반 창고에다가 말리니까 큰 여름 지나고 장마철 지나면 저렇게. 사실 이게 좋은데 옛날 사람들이 저걸 저렇게 찾죠. 그래서 일부러 저거 저렇게 갖고. 아, 이거보다 자연 상태가 저거보다 좀덜 노란 거. 그렇죠. 이게 이게 자연 상태라는 거죠? 예. 아, 너무 노란, 아하. 그래서 사람들이 좋으니까 저렇게 또 일부러 저렇게 또. 아, 노란 게 좋다고 하니까? 예, 그렇다네요. 아유, 참. 명태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명태의 이야기였습니다.